자, 봐보시면, 표준 발음이 아닌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262번 가봅시다. 262번. 그 무슨 말이냐면, 각 문항별로 단어가 3개씩 있는데, 3개가 다 잘못돼야 되겠지? 그쵸? 자, 1번 한번 출발해 봅시다. 자, 262번에 1번 보시면, 1번 어떻게 읽어야 돼? 끝을 이렇게 읽어야지. 그치?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어떻게 읽어야 돼? 아, 이거는 피읍이니까. 피읍 같은 경우는 16항에 의해서, 자, 피읍해가 아니라 피읍에, 이렇게 읽어야 돼. 피읍에. 그 다음에, 자, 닭 앞에 이게 돼 있으니까, 자, 요거는 받침을 요놈하고 요놈하고 해결해줘야 되는데, 뒤를 보니까 모음이고, 뒤를 보니까 모음이야. 뜻이 있고, 뜻이 없어. 못 넘어가, 넘어가. 그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닭 앞에 다가페. 오케이, 다가페. 자, 이번에 헛웃음 OX, 오, 휘발유 OX, 휘발에서 유로 한번 더 보내야지. 그치? 유 말을 한번 더 보내야지. 그 다음에 바다래 밭 뒤에 아래니까, 자, 대표음이 된 다음에 연음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뭐가 잘못됐어? 3번은, 자, 넓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넓다. 다음에 넓죽하다, 넓둥글다는 피부로 가는 거지. 다음에 4번은 결단력, 상견례. 4번은 뭐가 잘못됐어? 자, 서울역으로 한번 더 보내야지. 서울역으로 한번 더 보내야지. 말 되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63번 재밌는데, 263번 잡아봐봐. 자, 난치병, 면허증, 사기죄, 유리잔 이렇게 돼 있지. 자, 전부 다 된소리로 바꿔놨지. 그치, 된소리로 바꿔놨지. 그럼 이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마 1차적으로 저기 된소리가 아닌 게 하나 있을 수 있지. 그치, 즉 된소리가 아니라는 건 사이소리가 안 일어난 게 하나 있을 수 있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 맞다면 결국 장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 근데 장단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지금 물어본 거 없었잖아요, 장단은 따로. 그치? 그러면, 자, 봐봐봐. 1번 보니까, 난치병, 난치병. 자, 어색함의 정도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면허증, 면허증. 그 다음에, 사기죄, 사기죄. 유리잔, 유리잔. 오, 이렇게 네 개를 바꿔봤더니, 네개 중에 하나는 된소리를 푸는 게더 자연스러운 발음이 있을 수도 있어. 그게 바로 뭐? 유리잔, 이거죠, 유리잔. 면허증을 면허증, 사기죄로 복역했다, 이런 표현을 안 쓴다, 이런 발음을 안 쓴단 말이야. 근데 유리잔이 깨졌다라고 쓰지요. 그래서, 아, 된소리로 바뀌지 않는 게 4번밖에 없구나. 이거는 뭐냐면, 사이소리 현상의, 어때? 수의적 현상임을 보여주는 증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거야. 4번은 안 일어난 거지. 근데 왜 1번, 2번, 3번은 선생님 사이시옷을 안 적었어요? 다 한자니까. 다 한자니까 안 적은 거지. 그래서, 자, 263번의 정답은 몇 번? 2번, 요게 되네, 2번. 그 다음에 264번 보시니까, 자, 겉옷, 자, 겉옷 돼 있으니까 그냥 못 넘어가지. 왜? 옷이 뜻이 있으니까. 그냥 못 넘어가니까, 어때? 자, 겉옷, 겉옷. 이번에는, 자, 니을 기역이 지읒을 만났으니까 원칙적으로 늙지. 4번은 묽고 이렇게 되지. 자, 아니, 3번은 늙고 되지. 그럼 4번이 정답이네. 할 밖에는 하다에 니을 밖에지. 니을로 시작하는 어미지. 니을로 시작하는 어미가 뒤에 애사소리를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된 소리가 나지. 그러면 먼저 할 밖에. 그 다음에 일상기역이 그냥 이거는 연음이 되겠지. 할 밖에. 할 밖에.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264번에는 정답이 몇 번? 4번. 됐습니까? 자, 265번.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단어, 조사, 단어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요 먼저 의는 의도 되고 이도 되지. 그렇지? 두 번째 이하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이거지. 자, 요 의는 뭐지요?
의가 원칙이고 조사니까 에로도 쓸수 있지. 자, 요 의는 단어의 첫 글자니까 이거는 을을 써야 돼. 요거는 을을 써야 돼. 자, 요거는 두 번째 글자니까 의가 원칙이고 이를 써도 되지. 그치? 그러니까 완벽하게 원칙대로만 읽으면 민주주의, 이렇게 읽어야 돼. 21세기 민주주의를 되새겨 이렇게 써야 돼. 장애인 같잖아.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럼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뭐가 돼? 허용이 제일 자연스러워. 그럼 어떻게 돼? 민주주의의 의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요거 의의만큼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지켜줘라 이거야. 그러면 자, 허용되지 않는 거 잘못 발음한 거는 몇 번? 1번. 자, 266번. 자, 능망님 아까 나왔었지? 니은 첨가가 들어가지.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나지. 됐지? 그치요? 능망념. 그 다음에, 자, 3년대 36 서울역 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267번. 자, 우도시나 고도시나 똑같이 이제 우도, 고도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건 안 쓸게. 자, 요거 봐보자. 67번에 2번 보시면. 자, 요 단어는, 여기 써진 대로 읽어보면 윗잇몸,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알아야 될게 뭐냐면, 여기 시옷하고 여기 시옷하고 해결해줘야 되지. 그럼 시옷이 나온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단어냐, 사이 시옷이냐. 요 시옷, 단어냐, 사이 시옷이야. 사이 시옷. 사이 시옷. 그럼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이 두번 일어난 거야. 두번 일어난 거야. 그럼 쉽게 말해서 요 단어를 1차적으로 풀면, 위 플러스 잇몸이고, 한번더 풀면은, 자, 한번더 풀면은 이 플러스 몸이야. 그치? 이하고 몸이 만나서 단어가 만들어진다면 또다시 위가 만난 거지. 그치? 그럼 봐보자. 이하고 몸이 만났어. 이거 발음 어떻게 돼? 잇몸 이렇게 발음이 돼. 그러니까 시옷을 써졌을 뿐이야. 이게 사이소리 현상 2번이야. 여기에다가 위를 만났어. 여기에다가 위를 만났어.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자, 잇몸에서 자, 이를 만났으니까 니은, 사이소리 현상 3번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여기에 니은하고 니은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시옷을 넣어줘서 표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Understand? 그러면 표준 발음은 어떻게 돼야 돼? 윗잇몸 이렇게 가야지. 윗잇몸, 윗잇몸이 아니라 윗잇몸 이렇게 가더라. 말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윗변 이렇게 나왔지. 윗변. 자, 요 시옷, 자, 단어야, 사이 시옷이야. 사이 시옷이지. 그럼 어떻게 다? 윗변. 윗변. 말 되지? 윗변, 윗변. 둘다 된다라는 거지. 3번에 웃돈 이렇게 돼 있어. 자, 요 시옷, 단어야, 사이 시옷이야. 이건 단어지. 우에다가 돈이 아니지. 그럼 이건 어떻게 가야 돼? 반드시 웃돈, 웃돈 이렇게 가야 돼. 그치? 근데 이거를 자 사이쇼처럼 헷갈려가지고 웃돈 가면 돼안 돼? 이건 안 되겠지. 사이쇼시 아니니까. 자, 268번 마지막 문제. 자, 요거 나왔네. 솜 이불 나왔네. 자, 솜 이불은 뭐지? 발음이 솜니불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그치? 그럼 니은 첨가가 안 일어난 거안 찾으라는 거야. 안 일어난 거. 아까 말했어. 3.1절, 6.25 등용문, 그리고 송별현. 송별현. 이거는 안 일어나더라. 이거는 안 일어나더라. 오케이. 자, 보통 보면은, 자, 뭐지? 우리 내일이 무슨 요일이지? 일요일 이런 사람이 있다. 일요일 다음에 뭐지? 월요일 이런 사람이 있다. 그치? 금요일 이런 사람이 있다. 안 돼. 그치?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니은 첨가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경우가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안 넣습니다 라고 봐야지. 그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표준 발음법을 모두 마치고요. 표준 발음법을 모두 마치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어문 규정에서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마지막 어문 규정이 이제 5번 해가지고, 외래어 표기법하고 로마자 표기법이 나오죠.
그치? 자,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자,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한 게 1986년에 제정했습니다. 표준어보다 좀더 일찍 제정해가지고 86년에 제정한 다음에 계속해서 수정 보완, 수정 보완을 거쳐서 지금 쓰고 있는 건 우리가 뭐지? 2017년에 자 뭐지 보완된 거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뭐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장은 3장으로 이루어졌어요. 3장으로. 외래표기법은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자, 1장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 표기의 원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 2장이 뭐가 나오냐면은 국제음성 기호가 나와요. 국제음성 기호가. 우리 이거 뭐, 뭐지? 자, 눈여겨보지 맙시다. 이랬지. 그 다음에 3장이 뭐가 나오냐면은 표기세칙이 나와요. 표기세칙. 표기세칙이 나오는데, 이 표기 원칙은 자, 1항, 2항, 3항, 4항, 5항, 5개로 이루어졌어요. 5개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음성기호가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에 보면 국제음성기호라고 나오는데, 선생님, 그냥 우스개 반농 반진으로 이거 찢어버려 그랬단 말이야. 필요 없어 이랬단 말이야. 왜 필요 없어? 발음 기호를 안 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래어 표기법에 들어가면 이 국제 음성 기호의 표기 일람표가 19개 나라의 표기 일람표가 나와. 19개 나라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국교로 수교한 나라는 100나라가 넘겠지만은 뭐 동일한 언어를 쓰는 나라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19개 나라의 뭐가 나오냐면 국제 음성 기호가 나와. 19개 다 사실은 뭐쓸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로서는. 자, 뭐, 루마니아도 나오고, 뭐, 독일어도 나오고, 프랑스어도 나오고, 일본 나오고 그러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표기세칙이잖아. 표기세칙 중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1절에 영어 표기세칙만 나와 있거든. 그치? 1절에 영어 표기세칙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21개 나라의 표기세칙이 나와. 21개 나라의 표기세칙이 나와. 그래서 뭐 동유럽 국가도 나오고 뭐 서유럽 국가도 나오고 뭐 스페인이랄지 이탈리아의 표기세칙, 독일의 표기세칙 이런 것들도 다 나와. 그래서 21개 표기세칙이 나와. 근데 우리는 여기서 1절에서 영어 표기세칙 18만 보는 거지. 영어의 표기세칙. 그치? 영어 표기세칙 보면 뭐 자음도 시작해가지고 무성파열음 해가지고 10항의 복합어 해가지고 전체가 여기가 10항까지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일단 외래어 표기법은 자 이루어져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자이두 가지에 의해서 이두 가지에 의해서 이두 가지에 의해서 자 외래어 표기법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시험에는 이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외래어 표기법을 공부할 때는 뭐할 수밖에 없어? 열심히 외워서 쓸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을 했어. 그치? 자 그래서 자요두 가지는 우리가 점프하고 패스하고요. 자 원칙에서 다섯 개 항은 조금 눈여겨볼 만하지요. 그치? 원칙에서 다섯 개 항은 뭐냐면 제1항은 자 외래 표기법은 현용 자 현용 몇 자모만을 활용하여 적는다. 24 자모만을 활용하여 적는다. 이렇게 나와. 24 자모만을 활용하여 적는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오지? 두 번째는 자, 일음운은 원칙적으로 일기호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지. 그다음에 삼항은 뭐가 나오지? 받침은 7개만 쓰겠다 이게 나오지. 7개만 쓰겠다. 근데 여기서 좀 하나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표준 발음법도 7개고 로마차 표기 아니 외래 표기법도 7개인데 표준 발음법은 발음이 7개라는 거고 이거는 표기가 7개라는 거지. 그래서 이 표기 7개는 뭐야? 기역, 니은,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는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돼 있어서 표준 발음법에서는 시옷이 빠지고 디귿이 들어가는데 자 외래 표기법에서는 시옷이 들어가고 디귿이 빠졌구나. 그래서 디귿하고 시옷이 조금은 차이를 보이는구나. 그 다음에 자 사항은 뭐지? 파열음의 된소리는 자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나오지. 근데 조금 확장하면은 파열음의 된소리뿐만 아니라 마찰음의 된소리 쌍시옷, 파찰음의 된소리 쌍지읒도 원칙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의 된소리는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굳어져 버린 것들은 어쩔 수 없지. 뭐 호찌민,
호치민이나 푸켓이나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굳어졌다기보다는 이 아시아권의 언어는 우리처럼 된소리하고 거센소리 구분이 있으니까 쓰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삐라, 빨치산, 그다음에 빠르티산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씁니다. 완전히 귀화어 같이 돼버린 거뭐 빵이랄지 그다음에 뭐 깐풍기랄지 짬뽕 같은 거는 사실 귀화처럼 돼버린 거지. 그런 것들은 굳어졌답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번은 자 굳어진 단어는 관용을 인정하고요. 그 범위의 용례는 따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치? 그래서 그 범위의 용례는 따로 정해드립니다. 요게 나오지. 그래서, 자, 레이디오 이건데 우리가 그냥 라디오 써버리는 거, 너무 오랫동안 썼으니까 인정하자. 바이라민 돼야 되는데 비타민 인정하자. 그래서 요것들은 관용을 인정하자. 요 다섯 가지는 조금 쓸만한 게 있고, 그 중에서 요놈하고 요 놈은 조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표기세칙 가면 영어의 표기세칙 가면은 뭐 1항에서는 무성 발음이 나오고 2항에서는 유성 발음이 나오고 3항에서는 뭐 마찰음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복합어까지 나오죠. 그거 나올 때는 쌤이 꼭 필요한 것만 몇 개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5-2번 가보시면 자 로마자 표기법 요게 나오죠. 로마자 표기법. 자, 이것도 역시 198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수정 보완을 거쳐서 쓰고 있는 건데요. 자, 이 로마자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자, 표기 알아야 될게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돼. 자, 이건 뭐냐면 한글의 자모를 자, 로마자로 바꿀 줄만 알면 돼. 그래서 자, 우리가 자음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니음, 비읍, 시옷, 이음, 치읓, 치읓, 키읓, 키읓, 피읓,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자, 단모음 중에서는 아, 에, 어, 에, 오, 외, 우, 위, 으, 이. 이중모음 중에서는 야, 에, 여, 예, 와, 외, 요, 워, 외, 유, 의. 그쵸? 요거 24개, 아니 24개네. 40개만 쓸수 있으면 되지. 그래서, 자, 이 중에서, 기역, 디귿, 비읍, 니을은 두 개를 선택적으로 조건에 따라 쓸수 있더라. 그래서, 자, G하고 K, D하고 T, 그 다음에 B하고 P, R하고 L, 그리고 나머지 이제 N, M, S, NG, J, CH, K, T, P, KTP가 왔을 때, O, KTP하고 구분해주면 되겠지. 키읗은 H, KK, TT, PP, SS, JJ.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쓰지 않고 말로 해줄게. 기역, 디귿, 비읍이 모음 앞에 위치하면 GDB를 쓰고요. 자음 앞에 위치하거나 단어 끝에 위치하면 KTP를 씁니다. 자, 니을이 모음 앞에 위치하면 R을 쓰고요. 자음 앞에 위치하거나 끝에 나오면 L을 씁니다. 단, 표기가 니을 니을이거나 발음이 니을 니을로 되면은 L, L로 써줍시다. R, L이 아니라. L, R이 아니라. L, L로 써줍시다. 그 다음에, 자, 아, 에, 이, 오, 우. 영어에, 자, 단모음 아에 이오는 국어의 아에 이오로 그대로 대입되고요. 에는 에이, 이. AI가 아니라 AE, E, O, O, E, W, I, E, U. 야는, 자, 이중 모음이니까, YA, YAE, YEO, YE, YO, YU. 일단은, 자, 이 상향 이중 모음이니까, Y가 앞에 위치하더라. 그 다음에, Y는 WA, WAE, WO, WE. 의는 자 E U 뭔 소리야? U I 됐죠? 자, 이걸 가지고 로마자를 쓰는데 로마자의 원칙은 자 총칙에 나오죠 이것도 자 뭐에 따라 적는다?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습니다.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습니다. 근데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에 대한 예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예외가 나옵니다.
다섯 가지 예외가 나옵니다. 자, 의는 반드시 이중모음으로 표기하세요. 그 이중모음이 뭔데? UI인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음 축약 중에서 용언의 자음 축약은 표준 발음에 따르지만 체언의 자음 축약은 따르지 않을래요? 이거지. 체언의 자음 축약은 따르지 않을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된소리 화는 뭐죠? 표기에 반영하지 않을래요? 원래 된소리는 반영해야 되는데 된소리로 바뀐 거는 안 쓸래요. 된소리로 바뀐 거는 안 쓸래요.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되지? 4번은 이름에서의 음운 변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름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화를 반영해 버리면 이름이 바뀌어 버리잖아. 이거는 쓰지 않을래요.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되죠? 붙임표 전후에 음운 변화는 반영하지 않을래요. 그러면 처음 나오는 개념인데 붙임표는 언제 붙여요? 세 가지 경우 붙일 수 있는데, 행정 구역을 뜻할 때는 행정 구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 가, 대로, 로, 길 요거 붙이면 붙여줍니다. 이때는 안 붙이면 틀려요. 그치? 단, 문화재명, 자연지물명, 인공축조물명에는 안 붙이지만 행정구역일 때는 붙여야 돼요. 경기도, 일산시, 동구, 백석동, 주협동 붙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이름 사이와 헷갈린 경우는 붙여도 됩니다. 붙여도 됩니다. 안 붙여도 되는데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요것만 알아두시면 외래어 표기법하고 로마차, 외래어 표기법 중에 인명, 지명도 있긴 해요. 그치?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거 가지고 외래어 표기법은 열심히 많은 단어를 외워놓는 거고, 로마차 표기법은 이 원칙에 의해서 적용시키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뭐가 훨씬 더 쉬워? 로마차 표기법이 훨씬 더 쉽고요. 외래어 표기법은, 우리가 아는 단어가 끝이 없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이 훨씬 더 어렵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오케이? 자, 요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269번 한번 봐보시면. 자, 외래 표기법이 옳지 않은가? 밑줄이 없는데, 밑줄이 뭐냐? 거기서 찾으면 되지. 워크숍, 리더십, 애드리브, 파일, 요게 돼 있죠. 자, 269번. 답은 여러분 아실 거라고 봐요. 69번에 1번 보시면. 자, 요거는 마찰음 사망에 나와 있는 건데, 영어 표기세칙 사망 중에서 이거 영어니까 요거는 조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 자, 이게 어말에 나올 때와 자음 앞에 나올 때와 모음 앞에 나올 때가 달라. 자, 어말에 나오면 뭘로 써야 돼? 시로 쓰는 거야, 시. 어말에 나오면, 그 다음에 자음 앞이면 뭘로 쓰는 거야? 슈로 쓰는 거야. 그치? 모음 앞이면 모음하고 결합해서 사, 세,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 거야. 사, 셰, 셰, 쇼, 쇼, 슈, 시 이렇게 적는 거야. SH가.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끝에 나오면 어떻게 써? 플랫, 시. 쉬가 아니라 플래시, 잉글리시, 그치? 캐시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대시 이렇게 쓴다. 대쉬가 아니라 대시 이렇게 쓴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R 앞에 왔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슈림프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슈림프가 아니라 슈림프 이렇게 쓴다라는 거지. 자, 요거는 SH가 ARKA를 만나면 샥. 그치? 똑같은 애인데 이거는 뭐야? 쉔크, 패션. 그 다음에 요거 쉐 같은 경우는 똑같은 애인데 이거는 애로 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 밀크, 쉐이크. 쇼는 쇼핑, 슈는 슈퍼.
마켓이나 맨이 붙겠지. 그 다음에 C는 이 모음이 붙으니까 어떻게 돼? 리더십.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5가 붙었으니까 뭐를 써야 돼? 워크숍 이렇게 써야지. 워크숍. 우리 간혹 가다가 뭐 샵에 다녀왔다, 뭐 연예인들 샵에 다녀왔다 이렇게 쓰는데, 일단은 피읍 받침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안 되고, 그다음에 야 모음으로 발음되는 것도 아니니까, 자, 샵에 다녀왔다 쓰면 안 되고 숍 다녀지, 그렇지? 자, 워크숍 이게 되겠지. 그다음에 자, 2번은 요거 나왔지. 리더십이니까 요거는 뭐야? 리더십이 아니라 리더십. 멤버십 유지. 갑자기 생각나네. 그래서 멤버십, 그치? 리더십 요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자, 애드리브 요게 나오는데, 자, 애드리브냐 애드리브냐 이거잖아. 이거는 사실은 우리 표기세칙 2항에 해당하는 거야. 2항에. 자, 이거는 무성패러미지. 미안, 무성파열음이지. 유성파열음이지. BDG는 유성파열음이지. 유성파열음은 을을 붙여 적는 거야. 을을. 유성파열음은 을을 붙여 적는 거야. 그래서 뭐가 맞아야 돼? 애드리브가 맞아. 애드리브가 맞아. 그래서 이것도 뭐가 맞아? 로부스터가 맞아. 로브스터가 맞아. 근데 요 단어만큼은 사람들이 워낙 랍스터를 많이 써버려. 그래서 2017년에 랍스터도 인정해 준 거야. 그치? 그럼 시간이 지나서 요것도 열심히 애드립을 쓰면 나중에, 자, 2035년에 애드립도 외래어 표기로 인정해 줄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 올지도 몰라. 그치? 그래서 애드리브도 되고, 애드립도 되고. 여러분들 TV에 보면은, 그치? TV에 막 영화 나오면 뭐, 그 장면은 애드리브로 처리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애드리브 했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애드리브가 맞아. 오케이? 이게 2항에 나와 있는 유성 파일이야. 그 다음에 3번은 뭐지요? 준비한 파일. 이렇게 돼 있는데, 파일은 아까 원칙 중에서 2번이야. F는 우리 국어에서 뭘로 쓰자? 피읍으로 쓰자.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화일이 아니라 파일. 아예 화일로 했으면 전부 다 이제 F를 화로 바꾸면 되지. 패밀리가 아니라 회밀리로 가면 되고요. 프라이팬이 아니라 후라이팬으로 보내면 되겠지. 근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뭐 후라이가 아니라 프라이. 그치? 그 다음에 팬이 아니라 팬. 그 다음에 여기서 듯이 화일이 아니라 화일. 패밀리가 아니라 패밀리. 화이팅이 아니라 파이팅.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여기 안에 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70번인가? 자, 순대 나와있죠, 순대. 자, 항상 외래표기법이 나오면, 우리가 배웠던 표준 발음에 의해서 적어야 되니까, 어, 지워졌구나. 표준 발음에 대한 게 이걸 적어봐야 돼. 그랬더니, 순대야. 그치? 그러면, 자, S 써야 되는데,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김치는? 소문자. 불고기 소문자. 음식명은 다 소문자로 쓰십시오. 음식명은. 그래서 자, 순 되니까 뭐라고 써야 돼? 이걸 써야지. 그치? 근데 그거 보니까 순다이라고 돼 있지. 순다이. 그치? 왜 노마자에 의하면. 그래서 1번은 잘못됐네. 자, 2번 보니까 광 허이 문 돼 있지. 자, 발음은 어때? 광희 문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제 발음하고 표기가 다르면, 자, 이거를 표준 발음을 인정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걸 봐야 돼. 자, 요거는 우리 예외 중에 1번이지. 그럼 반영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요거 써야지. 그치? 그럼 이거는, 자, G. 모음 앞에 기억이니까. G. 대문자. 그 다음에 와 모음이니까 WA. 그 다음에 받침이니까 NG. 그 다음에 히니까 HI가 아니라 UI. 문은 늘 말하지만 여기는 여러분 띄어 쓰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그냥 편의적으로 여러분들 쉬우라고 띄어서 조금 공 스페이스를 주는 것 뿐이야. 여기서는 U가 빠졌지.
그치? 버려. 왕십리. 자, 이 왕십리라는 단어에서는 두 가지를 봐야 돼. 첫째, 이 리가 행정단인가? 아니면 하나의 동네로 굳었는가? 하나의 동네로 굳었지. 왕십리동, 상왕십리동 이렇게 말하잖아. 성동구 왕십리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잖아. 서울 시내에 리가 세 개가 있다고. 왕십리, 청량리, 답십리. 답십리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원래는 리였겠지만 인왕리는 우리가 거기 보시면 나중에 나오지만 인왕리는 자, 이거 어떻게 돼? 이거는 리잖아. 그치? 근데 이게 이제 부침표사 일어난 음운 변화니까 반영하지 않아서 인양리를 표기 기준으로 삼을 뿐이지. 요거는 이제 왕십리는 자, 비음화가 여기서 한번 일어나지. 그치? 광복동에 나면 어머니 냉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이거는. 그러면 왕, 심, 리. 여기가 NI로 가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RI로 가 있지. 아니구나. 자, 여기가, 자, M이 돼야 되는데, B가 돼 있지. 그치?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틀렸네. 그럼 4번이 답이겠지. 4번이 뭐라고 돼 있니? 이거 발음 어떻게 되니? 이거지. 정릉, 왕릉, 이게 되지. 자, 그러면 이건 이걸로 써줘야지. 비음하니까. 그러면, 정, N, E, U, N, G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근데 거기 보니까 N, E, U, N, G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발음이 어떻게 돼? 어? 이거는 음운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고, 이건 일어나는 거지. 이거에 끌려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태능, 태능, 태능 이렇게 읽는다. 태능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안 돼. 태릉, 태릉, 태릉으로 읽어야 돼. 그래서 태 어르릉에서 R로 가야 돼, 여기는. 그래서 270번에는 정답이 4번. 자, 그 다음에 271번 한번 봐보시면, 자, 3장의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이렇게 돼 있고, 1항에, 자, 1번 보시면, 자음 사이에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지. 자, 자음 사이에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건 자음 동화지. 그치? 자음 동화지. 자, 자음 동화를 반영해라. 이건데, 자, 71번에 1번 보니까, 자, 학, 여, 울. 그 다음에, 학, 여, 울. 이 단어는, 니은 첨가도 있고, 자음동화 중에 비음화도 있어. 그치? 그럼, 자, 일단은 자음동화 반영이라니까 여기까지 반영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학, 여, 울.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이렇게 써져 있는가 봤더니, 자, 여기서는 학, 여, 울. 여기서 멈췄지. 자음 동화를 반영했어, 안 했어? 안 했지. 1번 OX, 버려! 2번, 니은, 니을이 덧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지. 자, 2번에서 왕십리. 왕십리. 자, 니은이 덧난 게 있어, 없어? 이걸 덧났다고 볼수 있는 건 아니지. 그치, 이게 덧난 건 아니지. 2번도 버려야 되겠지. 써, 표기도 역시. 이렇게 가면 되겠지, 왕십리. 말 돼?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단어. 자, 여기서 읽어가는 거 국외음화 맞아? 오케이. 그러면 국외음화가 일어났으니까 소문자로 써야지. 해도 지 해가지고 DI가 아니라 JI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자, 발음도 맞고, 뭐도 맞아? 표기도 맞아. 정답은 3번.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자음 축약은 일어난다. 다만, 체언에서 일어나는 자음 축약은 히읗을 밝혀 적는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자, 니을 보니까 4번이라고 보자. 자, 집, 현, 전. 지, 편, 전.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집현전 이렇게 돼 있지. 반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야지. 히읗을 밝혀져 가야 되니까. 그러면 집, 현, H가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발음 기호까지는 맞았는데, 자, 뭐지? P를, 자, H를 밝혀 적어야 맞습니다. 이렇게 가겠지. Understand? 팔당, 니를 보니까, 자, 니를 보니까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팔당으로 나니까 반영하지 않아야 되니까 팔당 이렇게 써야지. 뒤가 하나만 들어가면 맞겠지. 뒤가 하나만 들어가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72번. 밑줄 친 단어 중 외래 표기법에 모두 맞는 문장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네. 1번에 리모컨 OX, 리모트 컨트롤. 이렇게 되지. 리모트 컨트롤. 컨트롤이니까 리모컨이 돼야지. 리모컨.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 뭐 영어도 안 들어가 있고, 발음 기호도 안 들어가 있지. 그냥 너 외웠으면 맞고, 못 외웠으면 틀려나, 이런 뜻이야. 그래서 리모컨, 에어 컨디셔너,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에어컨, 그 다음에 버튼 이상한데 너무나. 버튼, 이렇게 가야지, 버튼. 그 다음에 이번에, 자, 벤젠은 잘 모르겠어, 벤젠. 그런데, 자, 알코올은 OX, 알코올은 O. 벤젠이 만약에 나는 틀리다면, 벤젠은, 뭐, 이거는 틀리게 말하기도 좀 어렵겠지. 근데, 이건 본다람 아니면 잠깐 놔둬봐. 그 다음에 3번. 전원 코드를, 자, 코드는 맞겠고, CODE니까. 그 다음에, 컨센트, 자, 3번은 뭘로 바꾸죠? 콘센트, 콘셉트, 그래서 콘으로 읽으라 그랬지. 요거는 그 다음에 4번에 된소리 썬 가면 안 되지. 그치? 삼성 서비스 센터 했을 때써 가면 안 되고 센 가면 안 되지. 서비스 센터 이렇게 가야 되겠지. 선루프 스폰지 OX 스펀지밥 했을 때 스펀지 이렇게 스펀지. 그러면 결국은 뭐 벤젠도 맞았다는 뜻이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래요. 자, 273번. 1번 보니까 악세사리. 요건 굉장히 우리 많이 나왔지. 실제로 악세사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가 맞아? 액세서리. 그치? 그 다음에 주스는 뭘로 바꿔? 주스. 여기서 알아야 될게 뭐야? 치읓하고 치읓은 기본적으로 이중모음 야, 여, 요, 유와 결합하지 않지요. 그래서 결합하지 않는 건 뭐야? 자, 저, 조, 주, 차, 초, 초, 추 결합하지 않습니다. 이거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시츄에이션 추로 가야지. 그치? 자, 오늘 스케줄 이렇게 가야지. 비전 21 아니고 그냥 비전 21, 추리닝 아니고 그냥 추리닝 이렇게 미니어처 아니고 미니어처 이렇게 되지. 오케이. 쥬라기 공원이 아니라 쥬라기 공원 이렇게 가야 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저저주 차추초추 안 씁니다. 오케이. 1번 둘다 틀렸고. 자, 2번에 윈도우 OX. 자, 이거는 오우는 윈도우 옐로우, 스노우, 레인보우, 섀도우, 스트로우. 실제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자, 오우로 발음해 버리는 것들. 윈도우, 옐로우, 스노우, 보드, 레인보우, 섀도우, 스트로우 다 틀리지. 그래서는 오로만 써라. 그래서 윈도우. 지금 뭐지? 거기 MS 프로그램에 윈도우 11 벌써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윈도우 11. 윈도우 7 쓰고 있는데. 아직도 윈도우 7 쓰고 있는데 벌써 건너뛰고 11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 윈도우 11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윈도우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지?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윈도우 있었지, 대부분. 그렇지? 윈도우가 잠깐만. 윈도우가 한 2003년 정도에 나온 것 같다. 2003년 정도에. 2003년 정도에. 내가 처음 접한 건 2003년 윈도우를 한번 나중에 찾아 윈도우가 언제 등장했는지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들이 거기 학원에 있었을 때 옆에 있는 선생님이 아 이제 요즘 편해졌어
옛날에 다 도스 프로그램하고 거기다 막 프로그램 명령어를 집어넣어놨는데, 카피땡, 에이땡, 뭐 해가지고 막 하면 그래하고 명령어를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컴퓨터 학원 다니면서 배웠는데, 윈도우 생각하고 드래그하면 막 카피가 되고 옮겨진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해야지 윈도우 들어가? 지금 그냥 들어가면 돼. 그래서 그냥 어떻게 들어가냐고. 야, 그 친구 멱살 잡고 처음으로 PC방 가봤어. PC방 가서 처음으로 윈도우 들어가는 법을 배웠어. 그게 아마 2003년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친구는 좀더 먼저 했으니까 그쯤에 윈도우가 나왔을 거야. 근데 이제 벌써 윈도우 11이 나온대.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 그치? 자, 아무튼 윈도우가 나왔고, 그다음에 콘셉트 맞았지? 이것도 여러분들 뭐라고 발음해서 많이 틀려? 컨셉 이래서 많이 틀리지. 컨셉. 컨셉은 안 되고 콘셉트. 3번은 로봇 맞고요. 자, 3번은 뭐가 틀렸어? 애드리브. 아까 나왔지. 애드리브. 3번은 뭐가 틀렸어? 심포지엄. 이렇게 가야지. 심포지엄. 밀레니엄. 들어가는 게뭐 있다고요? 스타디움. 스타디움. 그치. 그래서, 자, 운동장은 스타디움. 나머지는, 자, 뭐죠? 자, 엄 가야죠. 그 다음에, 자, 옳은 거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네. 자, 214번 보시면. 자, 갭. 이거는 갭 아니면, 개프 이게 되는데, 자, 단모음 뒤에 어말무성 발음은 받침으로 적습니다. 요 단어는 1항에 1번에 나와, 무성 발음 1항에. 그 다음에 니은에 브릿지 나오죠. 자, 브릿지, 브리지. 이거마다 자, COC 들어가지 않지요. 스위치가 아니라 스위지. 자, 배지가 아니라 배지가 아니 배지가 아니라 국회의원 배지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다음에 어딨어? 디귿 보니까 자, 10항에 보면 뭐가 나오지? 복합어는 단독으로 쓰일 때 단어의 결합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오지. 자, 요게 뭐야? 헤드. 요게 뭐야? 라이트. 헤드라이트. 이게 만약에 한 단어라면, 자, 모음 앞에 L은, 모음 앞에 어중에 L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 가능하면 리을 리을로 소절하라 그랬지. 가능하면 빈자리가 있으면. 근데 이게 만약에 한 단어라면 헤드라이트 이렇게 써야 돼. 한 단어라면. 근데 이거는 헤드하고 라이트가 만난 거니까 헤드라이트 이렇게 쓰는 거지. 뭐가 맞아? 위아래. 위가 맞지. 이것도 왜? 하이하고 라이트가 결합된 거지 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런 뜻을 나타내. 그래서 하이라이트, 스포츠 하이라이트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에 자 바리케이드 OX. 오, 바리케이드 같은 경우는 자 니얼 같은 경우는 바리케이트라고 읽을 가능성이지.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를 쳤다. 그런데 힌트가 될 만한 게 원어를 보니까 바리케이드 했고 CAT-E로 끝났지. D로 끝나는 거를 T로 읽을 이유는 없잖아. 그치? 바리케이드 맞았네. 그 다음에 자, 니을 미음.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톱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돼? 이제 단어 나니까 모음 앞에 L이 왔으니까 클래스가 아니라 뭘로 가야 돼? 클래스로 가야지. 클래스. 그치? 그래서, 자, 맞는 거는 두 개밖에 안 보이네. 뭐하고 뭐? 기억하고, 리을하고. 오케이, 기억하고, 리을하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시 쉬고, 조금만 쉬었다가, 오전 마지막 외래어 로마자 마무리 지으면 되겠지. 한자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보고요.